아이디어가 넘치는 20, 30대 중에 의기양양하게 창업의 문을 두드리다가도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젊은 창업인들을 위한 창업 매장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지원 기자입니다. 휴가철로 대목을 맞은 고속도로 휴게소. 핫바와 호두과자 같은 익숙한 메뉴들 사이로 월남쌈과 바게트꼬치, 그리고 이름도 생소한 메뉴들이 등장했습니다. 최근 문을 연 청년 창업 매장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공모를 통해 창업을 꿈꾸는 35세 이하 청년들에게 공간을 제공해 준 겁니다. 6개월간 임대료는 무료, 인테리어와 집기 일부도 제공해 줬습니다. 특제 소스를 개발해내는 등맛 하나는 자신 있었던 28살 김경훈 씨는 이제 동갑내기 친구와 함께 어엿한 사장님이 됐습니다. 권리금이 굉장히 세잖아요, 수수료가. 재반 비용, 초기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든다는 거, 그게 청년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수제 과일청을 사용하는 에이드 매장. 24살 대학생 염신지 씨는 남들이 쫓는 스펙 대신 과감히 창업의 길을 택했습니다. 한평 남짓한 공간에서 꿈을 키웁니다. 다른 이제 프랜차이즈처럼 저희 이름 얘기하면 아 여기 맛있지 약간 이런 인식을 좀 남기고 싶은 게 저희 바람입니다. 1년 뒤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데 젊은 창업인에겐 아이템 상품화의 기회로 휴게소 측에는 메뉴의 다변화 면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기존에 팔던 그 아이템들 외에 다양한 아이템의 메뉴를 더 맛볼 수 있는. 현재 운영 중인 청년 창업 매장은 전국 71개 휴게소, 116개 점포로 한국도로공사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